안녕하세요. 울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송승훈입니다.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전기공학을 공부하면서 전공 과목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. 일단 단시간에 합격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것 같아 행복합니다. 다들 1회차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는 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먼저 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준비를 긴 시간 동안 해서 긴장이 됐지만 편안하게 치고 왔습니다.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과 공부 말고도 학생회도 하면서 준비를 해서 필기처럼 긴 시간 꼼꼼히 하지 못해서 너무 불안했습니다. 그래서 시험이 쉽다고 해도 꼼꼼히 준비를 안 하면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도 친구들과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공유도 하고 서로 진도율도 같이 체크하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들 18개년, 30개년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양치기보다 10개년에서 12개년을 꼼꼼히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18개년, 30개년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짧은 기간에 초조해서 마음이 급해져서 더 준비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인강을 일단 빠르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인강 듣는 기간을 길게 잡고 이것만 다 들으면 시험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.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. 간혹 실기는 어차피 다 암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듣고 암기하는 거랑 안 듣고 암기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인강을 다 듣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저는 전기기계 최한옥 교수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수업 내용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흥미도 느끼고 이제 인강만 주구장창 들으면 잠이 올 수도 있는데 계속 대답을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웃으면서 인강도 듣고 점도 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최한호 교수님 덕분에 잠 오는 강의가 아니라 정말 도움됐고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 기기가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포기하면 끝이거든요. 그리고 다음 시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에 천천히 하시면 진짜 제일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취득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제 1차는 필기 치시고 다음날부터 실기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